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이제 중국에게도 추월당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앞선 건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AI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 분야는 5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러한 일을 예상했다는 듯올 곳이 왔다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R&D 투자액을 늘려왔습니다. 2022년 중국의 R&D 총 예산액은 2016년 대비 약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4.7% 삭감된 26조 5천억 원. 사실상 대참사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입니다.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국내 기술자에 대한 처우, 연구환경, 그 다음에 경제 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또 프로젝트 예산 삭감으로 연구 인력이 축소되고 연구 조기 종료 등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도 중도 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차세대 과학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대 증원까지 이루어진다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이 더 줄어들 거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차전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게 추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과학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 정책 기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행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65명의 충격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올해 세계 최초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저 출생국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겨우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요. 이것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혼인율을 근거로 출산율이 2026년에는 반등해서 2030년 0.82명에 이를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율 역시 심각합니다. 혼인 건수가 10년 새 40% 줄었고, 2030 세대가 혼인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결혼자금 부담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2월 19일 최고위에서 저출생의 원인은 불평등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고, 소득 상위 20%가 지출을 8% 늘리는 동안 하위 20%는 지출이 1.6% 줄었습니다.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속에 서민들의 그리고 중산층의 허리띠가 갈수록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동반 감소했으나 가계소득은 일부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공적 이전소득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부모의 급여 등인데요. 일부 정책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 몇 가지 정책만으로 저출생 흐름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극복이 어렵습니다. 세계 최초 0.6% 출산율 전망 충격에 이제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저출생을 제1의 과제로 놓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민주당의 제안대로 주거, 소득 격차 해소, 수도권 편중과 지역 격차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큰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총선 저출생 극복 공약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입니다. 저출생은 국가 존립 기반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유사 공약을 발표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